안녕하세요. 이한입니다. 동영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인데?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? 아, 이거 찍으려고 빨간색 니트도 막 찾아, 머리가 많이 길었죠?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건, 크리스마스 선물 겸, 그리고 생존 신고 겸, 지금 요즘에 같은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,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, 제 노래 중한 곡을 기타로 연주하고 싶으신데 도저히 이거 주법을 모르겠다. 어떻게 해야 똑같이 칠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원래는 제가 그냥 코드만 알려드리고 하고 싶으신 대로 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워낙 또 똑같이 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 기억을 더듬어서 튜토리얼을 만들려고 합니다. 아, 이거 쑥스러운데? 오늘 같이 할 노래는, 제가 한 3, 4년 전에 만들었던 노래 With You라는 곡이고요. 이 노래를 아직도 들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. 저도 완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,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자,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안 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빼고, 어떻게 연주하는지 샘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래는 세 개의 코드가 반복되는 굉장히 단순한 노래예요.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. 한번 오른손 이쪽 운지법을 한번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참 쉽죠? 코드로 따지자면 아마 C, D, E 마이너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렇게 될 거고요.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뭐 텐션이 많이 붙겠죠. C 애드 9이나 뭐 D 애드 9이나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. 처음에 여기까지 해볼까요? 세 번째 줄 5번 아니 세 번째 줄이야. 3번 프렛 5번 줄에 이제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딱 갖다 대시고, 뭐 어떤 손가락이든 상관없어요. 편한 손가락으로 하시고, 오른손으로는 엄지로 5번 줄을 튕겨주시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쉽죠? 그리고 오른손에 이 검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에 3번 줄을 눌러주시면 돼요. 그런 다음에, 나머지, 이세 손가락 있죠? 세 손가락으로, 오른손은 2번 줄, 3번 줄, 4번 줄을 동시에 튕겨주시면 되세요. 그런 다음에, 한번 해볼까? 살짝 튕겨주신 다음에, 3번 줄, 2번 줄, 3번 줄. 되셨나요?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참 쉽죠?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을 한 줄만 위로 올라갈게요. 바로 4번 줄로 옮겨주시면 되는데요. 그러면 옮겨주시면 엄지손가락으로 4번 줄을 튕겨주시고, 나머지 두 손가락으로 그 아래 두 개, 2번, 3번 줄을 튕겨주세요. 참 쉽죠? 나머지 두 가지 패턴도 똑같아요. 두 가지 패턴이 아니라 두 번째 패턴은 뭐가 다르냐면, 이쪽 오른손은 똑같아요. 3번 줄 챙겨주시고, 1번 줄, 2번 줄을 한다는 게 다르죠. 한번 연이어서 해볼까요?
이걸로 이 노래는 끝입니다. 너무 쉬워서 허탈하시죠? 저도 참 허탈하네요. 되게 막 있어 보이는 것처럼 튜토리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뭐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해도 너무 쉬운 노래라 갖고 도저히 있어 보이게 안 되네. 한번 불러볼까요? 노래 맞춰서. 자, 비가 우르르 쾅쾅. 젖어가는 거리의 불빛 차들이 도로를 스쳐 지나가고 미소 없는 당신의 얼굴 내 손을 끌어당겼네. 어쩔 수 없어 내 손을 먼저 붙잡은 건 너니까 오래 걸려